침묵의 순례 오늘 첫 날입니다. 침묵의 힘을 가능한 한 많이 축적해라. 1초 만에 다정한 침묵의 경험에 젖어라. 왜냐하면 과학과 침묵이 있는데 과학도 그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과학에 대한 침묵의 힘의 승리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침묵의 힘을 가지고 너희들은 멀리 앉아서도 어느 영혼에게라도 협조를 보내줄 수 있다. 너희들은 방황하는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힐 수 있다. 너희들은 브라마 바바를 보았다. 어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 어떤 격변을 겪고 있거나 신체적인 까르마의 장고를 청산하고 있을 때 아바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침묵의 힘으로 사카시를 보내주곤 했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그걸 경험하곤 했다. 그래서 끝에 가서 너희들은 이 침묵을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상황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 점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직 지금 이때에만 침묵의 힘과 고귀한 행위의 까르마의 파워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열려 있다. 다른 어떤 생에도 이렇게 축적할 수 있는 은행이 없다. 만일 너희가 지금 축적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축적을 하겠느냐. 침묵의 화신이 되어라. 옴 샨티 에브리원. 여러분 모두 옴 샨티.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침묵의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Baba is calling it power of silence. 바바는 그거를 침묵의 파워, 침묵의 힘이라고 부르십니다. Just think of as a soul. 그저 영혼으로서 우리가 무체 세계 그냥 몸 없이 영혼으로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완전한 침묵이 있습니다. 영혼 안에도 마음, 지각, 산스카라가 있죠. 그래도 완전한 침묵이 있습니다. With the nature. 그런데 영혼이 와서 이 자연 그 원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영혼이 원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마음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지각은 식별하는 힘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산스카라는 우리가 행동을 할 수 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동을 주거나 그 생각을 주거나 영감을 줍니다. 바바가 무체의 단계라고 말씀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내가 그 상태로 가려면 여기서 몸의 신체 기관 모든 신체 감각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분리가 되어서 관찰자가 되는 만큼 나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거는 마음과 지각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이걸 이해하면 그럴 때 그 침묵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Use the point of drama, we say full stop. 우리가 드라마의 포인트를 적용을 할 때 마침표를 찍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마침표를 찍어도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게 또 있죠. 그런데 이 침묵의 훈련은 내 마음과 지각을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훈련은 우리가 행동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거를 달콤한 침묵, 다정한 침묵이라 부르는가? 우리가 침묵 속에 있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느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느낌뿐만 아니라 마음이 또한 아주 맑습니다. 지각도 명료성도 물론 있지만 아주 폭넓게 널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눈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바가 그거를 파워라고 힘이라고 부르십니다. 과학기술을 사용할 때 그게 늘 뭔가 조금씩 발전이 되죠. 몇 달 뒤에는 또 뭔가가 더 이렇게 정제가 되고 더 발전된 모델이 나오고 그렇죠. 몇 달마다 뭔가 좀 더 그 높은 기술을 사용하는 그 버전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그 영혼에 관련해서는 좀더 복잡합니다. 영혼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영혼의 침묵에 관해서 마음과 지각뿐만 아니라 영혼 자체가 완전한 침묵 속에 있는데 그거는 자연 원소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 원소와 연결되는 방식은 몸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et's say we are talking about silence through the eyes. 눈을 통한 침묵이라고 말을 할 때 So generally when you see something, we have thoughts.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보면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모양이고 그걸 뭐 하는 건지 그게 뭐 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가족을 보고 형제, 자매, 세속의 가족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이마 가운데를 보면서 영혼과 연결을 맺습니다. 이건 아주 아름다운 경험이고 영혼 대 영혼으로서 영혼끼리 연결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혼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뭘 봅니까? 그거는 어떤 영혼의 품성 중에 하나이거나 그 영혼이 가진 특질을 볼 겁니다. 그 영혼이 정말 사랑이 많다. 그 영혼이 이러이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몇 가지 생각 들이 그 영혼의 상대방 영혼에 대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카르마의 잔고를 청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카르마 잔고를 청산할 때 우리 단계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제대로 못할 수도 있고 내 열의가 식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사랑이 많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패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뭔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까르마의 잔고를 청산하고 있어서 자기가 의당이 돼야 될 그런 단계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바가 침묵의 힘으로 협조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깊은 침묵으로 협조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빛과 힘을 보냅니다. 우리가 평화 속에 있거나 바바를 기억하거나 그런 상태일 때 그 영혼에게 그게 가 닿으면 그 영혼이 드높아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가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무거움이나 혼란을 가져오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초월해버리면 모든 이가 가볍고 맑게 명료하게 느낍니다. 아주 큰 상황이라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지죠. 거기다 또 더 보태게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상황이 커지죠. 그러나 침묵 속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했었든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어떤 미묘한 영향이 있었던 그런 것도 없어질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깊이 침묵할 때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굉장히 말이 재잘재잘거리고 많이 있게 되면 그렇게 해서 더 말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면 이게 산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바는
드라마다. 그리고 그걸 나한테 바치고 이제 너희들은 그냥 생각을 그만해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말의 볼륨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산처럼 큰 거가 겨자씨가 되든지 아니면 두더지 이렇게 저기 더미처럼 아주 가벼워지고 작아진다는 거죠.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많은 까르마의 잔고들이 청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을 통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고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산스카라가 나오는데 그것도 청산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로 또 우리가 완전해질 때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례를 하다 보면 순례 길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돕는 겁니다. 같이 순례하는 사람들끼리. 전에 우리가 마운트 아보에 갈 때 기차로 가면 24시간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그냥 수돗물을 마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다란 그 이렇게 저기 보온통 같은 거나 아니면 이 통, 물통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물이 충분치 않은 사람을 보면 근데 우리한테 물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곤 했습니다. 다디 프라카시마니가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는 기차에서 너희가 그 식사할 때 어린아이가 있다든지 누군가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쳐다본다면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의 그 미묘한 욕망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나눠 먹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아무도 그런 어떤 욕망을 갖고 이렇게 음식을 보는 일이 없게끔 나누곤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애착이나 미묘한 그 태도라기보다도 미묘한 느낌. 나도 저런 거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있는 그 시선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순례자들로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같이 순례를 할 때 요가 파워를 서로 나누고 고귀한 생각을 나누고 서로 열의를 북돋아주고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트레이닝한 걸 서로 나누고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협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상의 것은 침묵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파동, 사랑의 파동, 평화의 파동, 이거 무체의 단계의 파동 등 자기가 어떤 단계에 있든 그 단계의 파동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앞에 브람마 바바의 모범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대방 영혼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서 주는 거요. 바바는 앉아서 내가 그 영혼에게 전류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카시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혼에게 빛과 힘을 보내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또 만사세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점점 더 그 다양한 형태로 많은 것에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걸 줄 수는 없죠. 그러나 미묘하게 침묵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게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무거움이나 슬픔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그게 너무나 많죠. 오늘 바바가 멀리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어제 멀리죠. 생명을 주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그게 필요합니다. 바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청산을 하고 있을 때는 갑자기 또 그 청산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길에 올라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요. 이 끝을 향해서 그리고 또 그 넘어 시작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사이클은 밤에 9시, 10시, 11시, 12시 그러면 밤이 이제 되면 빛은 끝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여명이 오는 거죠. 그 지금이 그 사이클의 그 전환기의 마지막 몇 년에 해당하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낡은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정말로 그 완전함이라는 내 목적지에 도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마지막에 막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지지 않기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어떤 약점이 있다면 지금 그걸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 마지막 단계, 마지막 때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실패하게 되니까요. 어떤 산스카라라도 그렇습니다. 또는 어떤 습관이라도 그렇습니다. 끝에 그런 것들이 내 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바는 지금 밖에는 이 은행이 축적하는 은행이 열려있지 않다. 이 은행에 침묵의 힘을 축적하는 것이고 또 고귀한 까르마, 고귀한 행위의 그 파워를 축적한다. 내가 파워를 뭐 내가 준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귀한 행위도 축적을 해야 됩니다. 고귀한 행위가 뭐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뭘 하던 그걸 신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거, 그리고 순수한 느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로서 뭐 내가 해야 될 일이라서 하는 거가 아닌 거죠.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내면의 의식이 고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단순한 행위라도 고귀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순간에 기억을 집어넣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봉사를 하는 것도 뭔가를 주는 것도 굉장히 그 바브나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고귀한 봉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세바가 되는 겁니다. 세바에는 언제나 메바가 온다 그랬죠. 열매가 있다라고 결실이 세바에는 메바가 따라온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은행의 그 침묵의 힘을 많이 저축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귀한 행위도 저축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 침묵의 순례에 어떻게 이 순례를 어떻게 하는가를 봅시다.
영혼의 본래 단계는 침묵의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몸이라는 자연 원소를 취해서 자기 역할을, 배역을 연기하죠, 영혼이. 그러나 이 여정길에 자기 역할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자기 그 의상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집착을 하게 되죠. 의상은 자기 배역 연기하라고 배역으로서 주어진 건데요. 영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자기 그 의상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면서 그래서 자기를 살아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의상이 자기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색하고 처닝하고 실제로 또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은행에는 저축을 침묵과 고귀한 행위를 그 힘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옴 샨티. 바바는 너희들 나와 관계를 유지해라. 너희들은 하타 요가를 할 필요가 없고 프라나야마 등을 할 그런 신체 요가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너희들은 나에게 속하기만 하면 된다. 아, 왜냐하면 아버지 순수하니까 아버지가 순수하니까 우리도 순수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느냐? 누구 아버지고 그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느냐? 우리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냐 하는 걸 알려면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순한 데서 순수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되어야 되고 아버지에게서 받는 파워를 훈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지각 속에 간직하고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뭐가 다릅니까?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애쓰고 힘들게 하타요가를 하고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모든 걸 뭐하러 시키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얘들아 너희들의 지각이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곧바로 잡아라. 이제 이걸 연습을 해라. 너희들의 지각은 굽어졌으니까 삐뚤어졌으니까 이제 똑바로 잡아라. 그래서 오악으로 들어갔었으니까 이제는 나와라는 것이죠. 기타에도 지각을 몸 밖으로 끌어내란 얘기를 하는데요. 만만하바바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는 나에게 너의 마음을 연결하라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지시를 다른 데서 지시를 받지 말고 나에게 연결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몸에 아사나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요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바가 고귀하게 만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이 끝날죠. 그래서 쉬운 요가와 쉬운 지식 이거를 라자 요가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요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버지한테서 받을 권리를 차지하십시오.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는 부채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와서 뭘 모든 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걸 너희가 다 이해하고 나의 전기를 이해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 여기는 행동의 무대다. 그래서 나도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온다. 내가 저 위에서 있으면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거기는 침묵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행동도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여기 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로 내려와야 한다. 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지식을 주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게 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와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몸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어디 말해봐라. 내가 그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몸을 필요로 하다. 어떻게 그가 인간을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인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이 지식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순수해지면 다른 모든 것이 순수해질 것이다.
그래서 나도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면 너희와 똑같은 형태로 와야 되고 그래서 나는 몸을 취해서 그 사람의 몸을 내가 브람마라고 부른다.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일은 없다. 신이 어떻게 브람마 밤에 몸에 오는가 해서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가 어떻게 가르침을 주느냐 하는 것도 그 신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지식을 주겠느냐. 영혼이 신체 기관 몸이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너희도 몸의 도움을 받아서 말을 하지 않느냐. 영혼이 몸을 떠나면 영혼이 말을 할수 있느냐. 몸도 말을 못하고 영혼도 말을 못한다. 영혼이 몸을 떠나면. 그래서 영혼이 몸을 취할 때 인간이 되는 것이고 인간의 그 몸이 있고 영혼이 따로 있는 것이다. 영혼과 몸이 합해져야 걷고 걸어다니고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 둘이 분리가 되면 둘다 아무 쓸모가 없다. 영혼이 그냥 자기 혼자서 뭘 하겠느냐. 몸이 없이 뭘할수 있겠느냐. 부미벤, 다정한 소개 감사합니다. 모이니 디디께도 그리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숙제를 나누겠습니다. 모이니 디디가 나누신 게 참 좋았는데요. 침묵을 우리가 포용함으로써 침묵에 앉아 우리의 본래 단계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혼란이나 혼란으로 들어가거나 의문을 갖게 되거나 큰 걸 더 크게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계셨죠. 또 남들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남들의 맥을 짚을 수 있어서 그 상대방의 상태나 산스카라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도 이제 침묵의 힘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오늘 숙제에서는 이 침묵의 단계가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본래의 종교인 평화로 이르게 하는가를 생각합니다. 오늘의 숙제를 보겠습니다. 영혼인 나는 순수한 생각과 좋은 염원과 눈의 언어를 가지고서 침묵의 순례를 드러낸다. 나는 영혼인 나는 순수한 생각, 좋은 염원, 그리고 눈의 언어로 침묵의 순례를 겉으로 보여준다, 드러낸다 뜻입니다. 우리가 할 아주 사랑스러운 주제인데요. Also, you know, take a look at how this silence affects us. 침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 이걸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상을 하면서 멜로디에 맞춰서 비디오를 보면서 말과 소리에 깊이 젖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언어 I the soul Experience 나는 my original nature of 내 본래의 품성인 평화를 경험한다. I am peace. 나는 평화다. And from this place of silence. 그리고 이 침묵의 지점에서 평화로운 존재로서 나는 순수한 생각을 보낸다. 그리고 좋은 염원을 순수한 생각과 좋은 염원을 우리 모든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다. Let's take a moment. And fill the soul. 잠시 영혼의 순수한 생각과 좋은 염원을
채워서 그 순수한 느낌이 눈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합니다. 눈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내가 영혼의 순수한 생각들을 채울 때 나는 깊은 침묵을 경험합니다. 나는 순례자이며 침묵의 순례길에 올라 있습니다. I can clearly show the sparkling. 나는 이 빛나는 이미지, 내 영혼으로서 나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마 가운데에서 of silence. 침묵의 순례와 함께 내 얼굴은 평화의 경험을 줍니다. My eyes speak pure thoughts. My eyes behold the world with kindness and benevolence in the light of silence. I walk in silence. You can see the sparkle in me. You can see the light within me. In silence, sweet silence, we enjoy the silence. The soul delights in silence. Sweet silence. Silence. 옴 샨티. 옴 샨티.